안녕하세요. CI 영상국에서 CIC입니다. 지난번에 프리미어 프로의 처음에 시작 단계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와 시퀀스 만드는 거를 해봤었는데요. 이번에 그거에 이어서 원래 비디오 소스들을 가져오고 이걸 정돈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새 프로젝트 만들기가 있고요. 여기는 기존에 사용했던 열었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리미어 강의라고 제가 썼죠. 여기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젝트 위치를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각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패널들의 모양이 있고, 여기는 소스 패널, 프로그램 패널, 프로젝트 패널, 타임라인 패널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삼색키, 윈도우 삼색키나 맥에서의 파인더를 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소스들을 이렇게 정렬해 놨습니다.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들이 있고요. 지울 때는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하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밑에 있는 휴지통 있죠? 예, 휴지통 마크를 눌러주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새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A4를 접은 듯한 느낌의 새 항목 New Item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네, 처음에 시퀀스 메뉴가 나옵니다. 시퀀스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별다른 작업 없이 시퀀스 이름, 밑에 있는 시퀀스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퀀스 이름이 곧 나중에 영상 그 파일의 이름이 됩니다. 바꿀 수는 있지만 중간에도 여기서는 여행이라고 했어요. 여행001이라고 해볼게요. 시퀀스 이름을.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보시면은 시퀀스가 하나가 생깁니다. 시퀀스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하나에 프리미어는 시퀀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행002로 해볼게요. 002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두 번째 시퀀스가 생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퀀스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타임라인도 그 시퀀스에 대한 타임라인이 하나, 둘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시퀀스도 똑같이 뉴 아이템을 눌러서 시퀀스를 가서 여행00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퀀스를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시퀀스가 안 생겼어요. 생기지 않았어요. 원래대로라면 시퀀스가 이쪽에 하나가 더 생겨야 되지 맞죠? 여행003이라고 생겨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 안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생겼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못 찾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한 작업을 되돌려 보신다면 여기를 누르시고 지금 폴더가 선택된 상태에서 시퀀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폴더에 들어가면 여기에 시퀀스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드리는 건 이렇게 있을 때 폴더를 어느 게 하나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쪽에 들어가서 계속 안 만들어진다고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새롭게 그렇게 되면 그 폴더에만 쌓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퀀스가,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안 만들어진다면 혹시 내가 다른 폴더에 지정을 해갖고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시퀀스를 만들고 있지 않나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여행 001 시퀀스에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소스 폴더가 몰려 있는, 소스 비디오가 몰려 있는 곳을 가볼게요.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해외 다니면서 촬영해온 소스들 중에 몇 가지를 샘플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걸 한번 보실게요. 시원한 바다의 느낌이죠. 여기는 퀸즐랜드입니다. 퀸즐랜드고요. 자, 호주 퀸즐랜드인데 이런 파도 소리가 들리죠.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될 수 있고, 지금 상태로는 더블 클릭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따닥 하니까 이쪽 위쪽 소스 패널이죠. 소스 패널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는 도마 같은 역할을 해요. 도마. 도마는 음식을 자르는 역할을 하죠. 잘라서 다듬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자를 수가 있고요. 이 소스 패널에 보면은 요 밑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여기 방패같이 생긴 게 있어요. 파란색 방패같이 생긴 게 있죠. 네, 여기를 마우스로 짚어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여기 플레이 버튼 있죠. 플레이 버튼을 재생 켜기 끄기인데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되고요. 원하는 구간에 맞춰서 요 영상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바로 밑에 도구들인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여기 시작 표시라고 돼 있는 여기 중괄호 같은 애랑 그 다음에 종료 표시라고 돼 있는 중괄호 같은 애 이 두 개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다가 아, 요 부분 정도에서 잘라야 되겠다 하신다면 시작 표시를 눌러주시고요. 자, 플레이를 해보다가 요 정도에서 자르면 되겠다 하시면 종료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이만큼의 영상이 있었죠. 길이의 영상 4분 4초 20프레임이죠. 4초 20프레임 영상 중에 여기만 잘라서 음영 표시가 되어있죠. 사용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다듬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요 다듬어 준 영상을 우리가 시퀀스 타임라인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올려놓는 방법은 여기 도구가 있는데 도구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여기는 삽입이라는 인서트라는 도구가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는 덮어쓰기 덥스 오버라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표라는 그 단축어가 보이죠? 여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를 아까처럼 해놓고 딱 누르면 하단 뭐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곳에다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너무 작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크게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보드의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키보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 가로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키보드가 이렇게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키보드에서 이쪽 키보드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여기 키보드, 여기 키보드 안에서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옆에 플러스 키와 마이너스 키 이렇게 두 개가 뭉쳐 있는데 요거를 만져서 이제 확대 축소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축소 확대 방법은 아셨죠? 확대 축소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렇게 확대 축소를 했고요.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도 여기 이 영상으로 해볼까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고요. 똑같이 시작 표시와 끝 표시를 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덮어쓰기를 눌러서 하단에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보시는 것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얘도 파란색, 얘도 파란색이죠? 그래갖고 요거를 좀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어디냐면 여기 부분, 눈 옆에 부분이에요. 눈 옆에 여기 빈 공간, 검은색 빈 공간 부분을 더블 클릭을 따닥 해주세요. 따닥. 자, 여기도 따닥. 그리고 더하기 더하기. 자, 이렇게 되면 확대가 돼갖고 이게 어떤 영상인지 이게 어떤 영상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파란색 인디게이터라는 파란색이 있는데 요 선에 있는 요 상태, 이 영상에 지금 점점점점 돼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타나는 거는 소스 모니터라서 우리가 자르거나 뭐 다듬을 때의 모니터, 소스 패널 요거라고 불리시면 되고요. 결과물, 프로그램 패널이라고 해서 우리가 렌더링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여기에 미리 보기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라인 있는 데가 여기 나타나게 되죠. 자, 파란색 라인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는 파란색 라인을 제가 이쪽으로 옮겨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서 계속 가다 보면 여기 빈 공간이 나옵니다. 이 빈 공간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공간이어서 영상에서도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렌더링 구간을 전체 구간을 넓게 잡으면 여기는 실제 검은색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대로니까요. 이렇게 검은색 구간이 나타나는데 여기 빈 공간에 다음 영상을 넣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성분이 걸어가는, 모델분이 걸어가는 영상이에요. 자, 여기 시작점 요 정도에서 끝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 이만큼 영역이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덮어쓰기를 누를 텐데 잘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자, 덮어쓰기를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컨트롤 Z키를 누르면 바로 전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덮어쓰기 눌렀죠. 어디 들어가는지 보셨나요?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 못 보셨다면 파란 선이 여기 있어요. 인디게이터가 여기 있는데 영상이 길이가 이만큼 되니까 이 파란색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고 파란색도 같이 밀리게 되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길이가 맞나 모르겠네요. 딱. 네,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파란색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는 걸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잠깐 지울게요. 지우는 방법은 요 영상을 선택하고 딜레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파란 선이 이쪽에 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어떨까요? 중간에 여기 덮어쓰기라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기존에 편집해 놓은 거를 다 망치게 됩니다. 물론 되돌리기를 할 수 있지만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 선을 항상 여기 원하는 위치에다 두고서 하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스냅 기능이라고 해서 딸싹 붙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단에 와서 경계선 부분에 가서 자 여기를 따닥 클릭하면 이 파란색 인디케이터가 붙게 됩니다. 여기도 따닥 클릭하면 붙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끝에다가 이렇게 옮겨두고서 덮어쓰기 기능을 싹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덮어쓰기라면 인디케이터가 다시 앞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뒤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반복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걸 몇 번 해보시다 보면 아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은 단축키를 씁니다. 단축키는 제가 강의 기초 강의라면서 한 10개 미만을 알려드릴 텐데요. 모두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가로 안에 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시작인데 시작 표시 마크 인이죠. 마크 인은 I입니다. I 여기 가로에 I라고 써 있죠. 자, I I 자, 보이시죠? I I 키를 누르면 되고요. 끝나는 점은 여기는 종료 표시 O입니다. 마크 아웃에서 O입니다. O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덮어쓰기를 볼게요. 덮어쓰기는 오브라이트인데 마침표예요. 마침표. 마침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아까 들어간 거에 또 한 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IO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IO가 붙어있죠. 키보드상에서 IO가 붙어있고 그 다음 마침표 누르는 거 요거를 알아보시면 되고요. 요 플레이하는 건 스페이스바입니다. 가장 긴 키보드에서 가장 긴 키죠. 그래서 스페이스바 IO 마침표 요렇게 아시면은 금방 컷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IO 마침표 자 IO 침표 이런 식으로 해서 컷 편집을 빨리빨리 타임라인 위에 영상을 올려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세밀하게 디테일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이너스를 눌러서 전체를 보면서 편집을 할 때가 있는데 순서를 한번 바꾸는 걸 해보겠습니다. 해변의 모습이 먼저 있고 도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도시를 뒤로 보낼게요. 뒤로 보내는 방법은 지금 뒤쪽이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는 이렇게 뒤로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을 앞으로 당기면 되죠. 근처까지 가면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이것도 스냅 기능입니다. 자, 이 스냅 기능은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은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 달라붙지 않는다 그럼 스냅 기능이 꺼져 있을 거예요. 그 꺼져 있을 때는 어디 있냐면 스냅 기능이 여기 자석 모양, 말굽 자석 모양으로 돼 있는 가운데 요게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 켜져 있는 거고요. 한번 눌러서 하얀색이 되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져 있을 때 이렇게 가까이 가도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집이 약간 미스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켜주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끄는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디테일하게 한 프레임, 두 프레임 뭐 이렇게 가까운 프레임을 좀 편집을 왔다 갔다 할 때는 붙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스냅기면 그때는 끊어 꺼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를 뒤로 가고 이렇게 해서 오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뒤로 돌리면 이만큼 앞으로 당겨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당겨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빈 칸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빈 곳도 사실상 보면 영상이 가다 검은색 영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은데요. 검은색 영상 빈 곳을 선택을 하시고 쥐어보겠습니다. 여기 딜레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지고 바로 당겨지게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지우는 방법은 오른쪽 키를 눌러서 하나밖에 메뉴가 없어요. 잔물결 삭제라는 리플 딜레트라는 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선택하시고 그냥 바로 백스페이스나 딜레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후자를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하나 적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스토리를 좀 짤 수 있습니다. 컷 편집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짜갖고 컷 편집의 메인 영상 V1 트랙이죠. V1 트랙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